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곱슬이에요. 뿌리를 살리면서 볼륨 매직을 하면서 세팅펌을 걸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제가 디자인을 위해서 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쿠아 프로틴 A를 가지고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모발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래서 보고 나니까 샴푸하고 10분 방치했다 나와서 보니까 매일 주기적으로 우리가 염색하라는 모발이고요. 또 친수성 곱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손상도 있고 곱슬기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피카는 전처리 없이 저희가 연화를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손상모이지만 저희 C2 건강모예요. 여기에 아쿠아 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건강모로 했는데도 어때요? 1.5배 이상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래서 깊은 연화를 보셔야 됩니다. 특히 곱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C1 pH 9.5짜리예요.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믹스했어요. 그래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전에 도포했던 화장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머리예요. 매일 염색도 하시는 머리거든요. 자, 어때요? 반짝반짝반짝 웃기 나면서 굉장히 좋죠. 이 끝부분도요, 네, 짱짱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5분 방치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에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인 휠을 도포했어요. 휠을 도포하고 네, 수분 단백질을 모방을. 자,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 예,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네, 또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예,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저희 피카에 있는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케라틴 핫 오일까지 저희 크리닉 4단계로 해서 크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헹군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하고요. 리페어 크리닉 폴리 휠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리닉까지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 피카의 물구나무 서기 아시죠? 네, 우리가 깊은 연화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촉감으로 느끼지 못할 때는 이렇게 세워보시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많이 쓰죠? 잘 쓰죠?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디지털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잭을 롯드아웃 하신 다음에 자, 파마종이 3장을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리고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하셔서 5초씩만 찝어주세요. 그러면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덮개 아이롱은 샵의 효자 매뉴얼인 것 같아요. 디지털 세팅에도 찝어주시고요. 일반 펌에도 찝어주시고요. 그러면 굉장한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롯도 아웃 하고요. 자, 이제부터 뿌리,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13mm입니다. 자, 이렇게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는 거 이제 잘 하실 수 있죠? 네, 요즘 대세예요.
더블로 뿌리 살리고 확실히 뿌리가 많이 살겠죠?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45도. 이곳에서 네. 뜸을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빼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겠죠? 계속해서 진행이 나가겠습니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피카의 리페어 크림이라 그래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트리트먼트까지 막 다 하고 나서 크리닉까지 다 하고 나온 상태예요. 어때요? 탄력 있게 컬 잘 걸렸죠? 거기에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액티브 잘 나온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놓고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어때요? 예쁘죠? 네, 저희들 하면서 또 이렇게 예, 풍성하게 예, 어때요? 예, 건강해지면서 모발도 이렇게 매끈거리죠? 네, 이렇게 하시고 결도 잡히고 네, 곱슬도 잡히면서 네, 좋습니다. 예,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